행복한 안식일입니다. 幸せな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은 이렇게 예쁜 꽃들을 놔주셔서 더 행복합니다. 오늘 안식일은 그렇게 美しい 화나가 많이 아るので 最も 幸せです. 우리 미세스 아다리 이렇게 예쁜 꽃을 오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다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다리 미세스 아다리가 그렇게 美しい 화나를 하나님의 앞에 프레젠트했습니다. 예쁘죠? 기대되시죠, 여러분? 우리 예배실에도 이렇게 예쁜 꽃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예쁜 꽃들이 좀 있으면 참 행복하지요. 恋愛道にもこの美しいお花があって皆様方の家庭にも綺麗なお花があったら一段と幸せにな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꽃꽂이를 해놓으면 이게 빨리 죽는데 화분을 갖다 놓으면 오래 볼 수 있어 참. 화분은 사시되었고 사시바나와 하얗고 저도 가려져오게도 곤란해. こんなふうになっているのはちょっと長生きできると思いますね 제가 집에 있을 때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렇게 꽃 한 송이를 딱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私はね家庭の自分が掃除しますけどね掃除を全部きれいにした後でお花を1個取って食卓の上に1本置くととっても幸せになります。 꽃 한 송이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행복해요. 1つのお花を食卓の上に置いてから1日中幸せです。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건 뭐든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神様から受け取ったものはそれが何であっても我々に喜びを渡してくださるのですね。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 주변 교회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今日安息日を迎えて周りの方々他の教会から訪問なさった方々も心より御歓迎申し上げます。 오늘도 오전 시간에도 아름다운 악기로 이렇게 찬양 예배를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先ほどの徳さんも楽器を持って徳さんしてくださった家族にも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 예, 오늘 예배 마치면 다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今日のこの礼拝が終わりますと一人も抜けずみんながおいしいお食事をなさって家に帰ってください。 여러분 이번 세미나 중에 제가 같은 성경절을 계속 반복한 성경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今度のセミナー中に何回も繰り返して読んであげた聖句がありますよ。皆さん覚えてますか？それは何でしょう？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과 그 길을 포기한 자는 그 길을 捨てて 주의 모토에 내가 너희를 일일이 용서하리라. 내가 아나타같이 용서해 아게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다 용서했다. 아나타가 돈나 죄를 못해 살아왔기때문에 내가 스테디 전부 용서해 아겠다. 제발 내게로 돌아만 와다오. 그래그래모 와다시노 모토니 가이테 기나사이. 여러분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미나상 이사야쇼노 고주고쇼와 카미사마노 요비코에 요비모토메루 세이쿠나노데스. 여러분 지난번에 이사야 55장을 다 깊이 읽으라고 했는데 읽어보셨나요? 皆様この間イザヤ書の55章をみんな深く研究してみてくださいと言ったんですけど皆さんなさったでしょうか? 우리는 다 영혼의 목이 마릅니다. 我々はみんな魂たちは喉枯れてます。 식물을 심어놓고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들이 목이 마르다 타서 죽습니다. 植物を植えてから雨が降ってこないとこの植物が枯れちゃって死んでしまうのです。枯れてしまうのです。우리는 다 영혼의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我々はみんながこの魂主のもとを求める喉枯れているものたちです。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神様は枯れている者たちを誰も彼もが私のもとに戻りなさい。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제발 살아라. 私があげるその生水を飲んで永遠に生きていなさい。 양식 아닌 것을 찾아서 수고하며 다니지 말고 내게로 와서 받아라. 養殖じゃない食べ物じゃないのを探し求めてあちこち行くんじゃなくてくれぐれも私のもとに戻ってきて私があげるものをもらいなさい。 이사야 55장은 우리의 회복을 약속한 장이에요. 이사야서의 55장은 우리의 이야시를 약속한 미고토바です.
하나님은 병들어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고というのは 병에 가깝게 신이 가깝게 我々を 救い 求めて 영원한 인생을 사せるのが 하나님의 의고なのです.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표징이 되는 것이에요. それが 하나님이 我々を 創造されたという印になるわけです。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욕을 돌리는 거예요. 我々の今の様子はこの姿は神様の名言を汚している。 そういうことを私たちが失っているわけです。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게로 돌아만 와라. くれぐれもこんな罪の中で過ごすんじゃなくて私の元に戻りなさい。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私가 아나타たち 이해하시되 아게요.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私가 아나타を 치료する 이해하시는시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我々を 罪から 救い取って 救い取るのが 神様の 命令なのです.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증거하는 날입니다. 안속일というのは 我々を 기록清らかに 사せる この神様を証拠する日なのです。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하시는 분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표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마다니 創造主なる神様は我々を癒してくださるというのを記すために安息日を決められました。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我々はどうやってまともに安息日に入られる真のお祈りを捧げるのでしょうか? 네,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私が歩んだ道を戻すのです。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와다시오 완전히 유단해를 것도です.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오셔가지고 금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단식시てるんではないでしょうか. 여러분이 물금식이나 과일 금식을 하나의 요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水단식とかフルーツ단식이 どういうことをこれはなんか用法だと思ったらいけないです。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까지 음식을 끊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皆様が単純に今まで食べてきたすべての食事を立って神様から与えられるものをいただくのが本の安息日です。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던 거 내려놓는 것이에요. 지금도 갑자기 食べてきたやつを 断つべきです。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오던 삶에서 지금 돌아왔어요. 私の思いから思いで生活して自分勝手に動いたのを神様のもとに戻す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하루 이틀 일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我々神様のもとに戻って神様が我々にくださったその食べ物をいただきながら神様の御言葉とともに一週間を過ごされました。 우리는 창조주께로 돌아와서 그분이 주는 양식을 지금 먹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我々は 創造主のもとに戻って、あの方がくださった食べ物を 御言葉をいただいて、また命をですね、癒してもらう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신선한 과일을 먹고 건강식을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我々が 신선한 空気を 吸って、あのいいお食事をとって神様からくださったその恵みのことを私たちは受け取っているわけです。 하나님을 떠나 멀리멀리 살아가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神様から離れ遠く遠くまで死にかけている民草がその方の御言葉に従って神様のもとに戻っていることです。 여러분, 이런 사실은요, 우리가 공부했다고 도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こういう真実は我々が勉強したということで助けが来るのではないんです。 실제로 우리는 행동으로, 입으로, 삶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実際我々は私たちの行動を持って自分の実践しなきゃこれは役に立たないんです。 어저께 여기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하루 갔다가 昨日こちらで証しをしてくださいました。
지난 1차 집회에서 이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자매가 치료가 됐습니다. 사로 11월의 1주의 세미나에 류마티스에 고르신다 이때 시마이가 고래 이야기를 모라이마시다는 그 자매가 소개를 해서 여기 세미나 참여하게 됐어요. 손 아이상노 아카시니 요때 고노 세미나에 참가하는 것이 나리마시다. 이분은 여기에 숙박을 하지 않고 집에서 다니면서 강의만 듣고 지도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この方はここで寝泊まりするんじゃなくて家から通いながらここの講義を聞いて従って歩んできました。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책을 이분도 지금 가지고 읽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皆様お持ちの本を持ってこの方もこれを読んで実践をしているんです。 지금까지 자기가 먹고 마시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물과 과일을 먹고 4일이 지난 게 어제입니다. 이마마데 지금가 食べてきたのを立ってここの御言葉に従って実践しながら昨日ここまで来たのが4日目5日目でしたね。 근데 어제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나요? 皆様昨日その証をしっかり聞き取れましたでしょうか。 그 병이 뭔지 아셨나요? その病は何持って行ったのかご存知でしょうか? 심장 혈관이 막혀서 오는 병이에요. 心臓の血管が詰まっちゃって来た病なのです。 이 혈관들이 막히면 병원에서는 시술을 해서 혈관을 뚫어줍니다. この心臓の血管が詰まってしまうと病院では手術をしてねこの血管を通すようにしてくれるのです。 병원에서 막힌 혈관을 자르고 다시 혈관을 이어서 이걸 뚫어놔도 그 생활을 고치지 않으면 여전히 또 막힙니다. 病院では詰まってしまった血管を取って次の血管と連結つながってそういう手術をやっても 생활가 모토노 생활가 마마だったら これはまだ戻るわけです。 그래서 여러 차례 시술을 하면서 4~5번 이 시술을 해서 다 혈관을 뚫었어요. これ何回か5回もね。 これ手術をなさってこれ詰まったやつを取ったんですけど。 근데 생활을 안 바꾸니까 계속 또 막히는 것이에요. 생활가 変わらないから続けて詰まってしまうのです。 병원에서 이제 더 할 일이 없죠. 병원에서 소리 있죠. 약을 것도가 나이ですね. 이제는 약을 주는 겁니다. 수술이가 나이ですね. 피가 엉키지 않도록 혈전약을 주고 아스피린을 주고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주는 거예요. 시간에 고 固まらないように 血栓을 清らかにする 薬とか 아스피린とか その 血栓을 막아서 이 薬을 그래도 할게 됐어. 그분이 먹는 약이 13가지라고 어제 간증을 했어요. この方の証しによりますと今飲んでいる薬が13種類だと言ってました。 제가 그 약이 무슨 약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의 약을 줄인다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私はあの方が飲んでいる薬がどんな薬なのか詳しくないからこの薬を立てるのはね切るのは難しいと決定でした。 그리고 그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면 이제 죽음을 만난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この薬を飲み続けてもある分これが難しいですからね、遺言を残しなさいという宣言もされました。 이건 시술로도 약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병이에요. これは病院で薬物でも何でも解決ができない病なのです。 위급할 때 숨쉬기가 힘들 때는 그 목에 다 뿌려서 일시적으로 목을 열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状況的にはね、息苦しいからその時にシュッシュッと薬を 飲む、入れる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ました。 심장 환자 최후약을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 신조에 관する 환자さんのね 최고의 그 약을 飲んで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 제가 지난 일기에 어떤 불교 할머니가 3일밖에 못 삽니다 했던 바로 그 병이에요. このね一時のセミナーの時にあるおばあさんが病院からあなたはその心臓血管で 3日しか過ごすことができない、3日後ならもう亡くなるという宣言された、その同じ病気なのです。 아마 1차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그분의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1차의 강의를 들으셨을 때는 あのおばさんの証を聞いていらっしゃったと思います。 아주 신실한 불신자, 불교 신자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신의 일생의 불교의 신자として 가요때있다이도되시다. 3일밖에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병원의 전문의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나타나 주명은 3일밖에 남고 있다. 병원의 의사상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 안식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어요. 송이도 와, 마고돈이 감히사만이 지분을 유단해. 마고돈 안속권이 지니 하였다 듣기니 감히사마가 이하시되 구다섰다 계획경을 시다노데스. 그래서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과 자기가 믿는 부처신과 뭐가 다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송이도 와, 소조노시나도 감히사마도 지분과 나나의 아이가 신지때도 부처죠. 그러니까 목교는 샤카미 삼고와 난이가 지가운 녹가오 시리타 같던 것.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그 불신을 불상을 다 끄집어내서 태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얘기를 했지요. 최대순 오바상가 지분과 오간돼 있다고 너 부추죠 부추다고 전부 다시 때 모야시 때 심할 때 감히사마느니 못도니 못었다이요 아까시오 사세때 있다더기마시다. 그 일로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침례를 받고 그 이후에 20년 이상을 살다가 늙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노가토마 소노 이라이 감히사마가 지분노 모지누시도 시대 마케스마 오게 때 소나토 20년간도 굉장히 수고사를 때 낙나라랬단데스. 그 할머니도 시술로도 약으로도 마지막 단계까지 왔던 분이었어요. 아노가타 뭐 시술을 뭐 난까이 모시대 구슬이 뭐 이빨 놓는데 사이고노 시댄마데 있다 오바상데시다. 가짜데시다. 어제 와서 간증하신 그분도 바로 그 가까이에 이러고 있는 병이에요. 다から 기노노네 아카시 사레타 갔다모 어その 병기도 同じような 야마이요 모테이르 갔다ですね.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먹는 10가지가 넘는 약을 제가 끊으라고 할 때는 더 좋은 약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노 갔다가 논데 이라셨다 13種類 くらいの 구슬이요 닫대 구다사이도 와다시가 스스메타노와 모토 요이 구슬이요 아다에테 아게르츠모리데 선나오니 시마시다. 여러분 환자는 병이 난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처방받아야 일시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환자상같이와네 병원에 있대 아노 구슬이요 몰았다리 병원의 뭔가 다스케 아때 일시적이니와 좀 이야사레를 요나 기모찌가 심하스게도.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사보다 그 위에 있는 창조주 의사여야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마토이노와네 저는 이사 上の上にいらっしゃる創造主神様我々を創造した方じゃないと言わせてもらうことが難しいのですね。 인간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보다 더 좋은 창조주가 주신 약이 있어야 그 약을 먹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죽었다 구슬이 위에にいらっしゃる 神様が 作られた 消防が もっと 上で 癒して くれる 力が あるので それを 닫って ください と 勧めたんです。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은 더 좋은 약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あの方に 薬を 닫ってもい いですよ と お勧めしたのは もっとも 良い 薬が 与えて くださるの 知っているからです。 우리가 더 좋은 약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직 회복하기 전에 우리의 호흡에 곤란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목에 뿌리는 것만 사용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또뭐 요이 구슬이요 감히사마가 아따이테 구다사르노데 구슬이와 닿대 다다 구슬 스프레이 고고 나까니 이래르 모노다케 쓰카테 구다사이 또 스스메타노니 소레모 기노 오토토이니 소레모 일어나깠다 때 오시아이마시다. 약을 다 끊고 지금 정상적으로 호흡하고 숨쉬고 살고 있네요. 스베타노 구슬이요 닿대 이번 세조니 모돌아래마시대 고급규모 何ですか 세조니 やっていらっしゃるの 私たちが 見ました.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神様から 受け付いた 神様の 癒しを 経験し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 여러분 이거 먹고 병이 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皆さん これを食べたら 病気が 癒してもらう こんな考えしな 思いしないでくださ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망가진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생명을 주는 치료제입니다. 감사마가 와레와레니 구다사르 야츠와 와레자츠노 이노리 이노츠요 모도시테 구레루 세메요 아따에루 소유 구슬이 나누겠스. 영혼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타마시자츠요 この 영원한 이노츠니 가렸다 모노요 와다시노 모토니 기나사이.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私が 아げる 생명의 물을 飲みなさい. 먹어도 죽을 약을 먹지 말고 치료하는 내가 주는 약을 먹어라. 飲んでも 결국은 시본이 있고 구슬이요 飲まないで 私が 아げる 치료剤の その 영원한 구슬이요 飲みなさ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私たちが神様の御言葉に従って従順する時に神様は私たちを癒してくださるのです。 그분은 창조주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神様は創造主神様だという名を高めて私たちを癒してくださるかったです。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표징입니다. 고래가 神様が我々を創造してくださった創造主である今も我々のために働いていらっしゃるという印なのでございます。 그리고 우리 중에는 저 동경 근처에서 오신 우리 정의전 자매의 남편분이 와 계십니다. 그쪽은 도쿄의 가깝고 요코하마から いらっしゃね 정의전さんの 옷도가 ここにいらっしゃいます. 네, 어제 저녁에 우리 한국인들 영적 친교방에서 자기 남편의 그 회복된 얘기를 했어요. 유배 한국인의 레이테케나 마지막의 나카데 정상가 와다시노 옷도가 조금 요코나테기타 하나시오 아카시시마시타. 이번은 고혈압자예요. 어느 갔다가 고血圧の 환자さんです. 혈압이 160, 170, 높을 때는 190도 올라간답니다. 血圧가 160, 180, 높은 데는 190마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혈압약을 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을 먹고 지금 우리는 한 일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血圧薬を経ってここで神様からいただく薬ここのね見事に従って今1週間ぐらい経ってます。 근데 어저께 혈압을 재면 보니까 119에 80. 昨日ね 血圧を 測ってみたところ 119の 80. 제가 바로 기억했나요? よく覚えてますか? 아てます? 84. 네. 84. 84. 119에 80 정상이죠. 119の 80 正常でしょ.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 약을 쓰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면 우리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この方がねここで経験したこの健康生活を続けて従っていきますと一生薬飲まずに健康な生活が続けていけるわけです。 근데 여러분들이 외부로 나타난 모습은 저분의 얼굴 모습이 얼마나 이뻐졌습니까? 自分の先ほど通訳しなかった自分の思いを立って自分の言いたいことを立って今皆さん見たらどれだけ綺麗に顔が変わったでしょうか。お肌も 제가 보니까 너무 예뻐졌어요. 아가씨가 믿다라 믿다때 믿다라 나타나네 美しく 나ってきました. 감사합니다. 믿다. 여러분들도 다 이뻐지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민나 오하다마 기린 나테르 것도와 고전지 되셨까? 여러분 피가 깨끗해지고 우리 몸에 노폐물이 나가기 때문에 피가 깨끗하니까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또 있더네. 이마만 남아있는 로하이부츠가 전부 됐기때 血液가 기린이 나ってきたので, 그のおかげで 오하다가 기린이 나るわけですよ. 여러분이 이렇게 이뻐지고 혈압이 조절되는 동안에 여러분의 속에 장기 속에 있는 문제도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とはね, 皆さんがね, 外から見るときにツヤツヤなって綺麗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自分の体の中にある全ての器官も清らかに戻ってきているという印なんですね。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지금 하나님은 계속 그분의 명예를 걸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감사와 민나사마가 본나오니 시작할때 있고 도끼니 감사마가 지분노 나오 못때 민나사마가 따오 이하시되 부다사때 이르노지. 여러분 저는 지금 살아계신 창조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무시를 당할 거예요. 私は今ね創造主神様のこと述べ伝えているのに神様がどう働きもしてくださらなかったら神様の御言葉無視されていることになるでしょ。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 불신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불신して 무시している 인간たちに 하나님은 자신 자신을 알아오시ている 것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私 이런 나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저 불교국으로 이슬람 국가로 저 인도로 제가
그 하나님 모르는 국가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다시와 이슬람 국가 또가네 소리 감사하는 것도 싫어나요. 이런나 군이 마왔대. 인도마대 모이대. 고노 후쿠이모 노고에츠다에테이는 도코로데스. 그들에게 성경 펴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면은 너 봤나 그럽니다. 소노가타다치니 세이쇼 히라이테 감사하는 곤나가타다요 시타라 안타 미타고토 아르노 테이우게키데스. 이 책을 책을 뭘로 믿느냐 그런다. 도시에 고노 세이쇼 신지르 것도가 되키르노 테이우 키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감사마 지분노 미나 지금과 소주는 시대 알고도 알아가시되 그다사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세미나를 했어요. 오늘날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건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토론토 한인 재림 교회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다라 한국인의 오늘 세미나 어드벤티스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재림 교회가 집회를 주최했어요. 그 SDA의 교회에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의 기도원을 장소로 빌려서 이 세미나를 했어요. 저희가 이곳에 건강 세미나를 했다 場所가 프로테스탄트의 장로교회의 교회를 가리때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가 재림교회에서 장소를 빌리자고 하니까 아 교파가 달라서 안 된다 그랬어요. 최초에 그 장로교회의 도코로 조금네, 우리가 쓰겠다 했다라 교파가 다르니까 다메と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파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건강을 도와주기 위한 세미나를 한다고 했을 때 장소를 빌려줬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도 관계가 없고 다다 건강 세미나를 열고 있다 또 했다라 근데 장소가 크게 넓지를 않아서 등록생 60명밖에 받지 못했어요. 場所가 そんな 広くは なかったので 참가자 60명 くらいしか 受け取らなかったです. 그리고 한 10명쯤 자원봉사자만 우리 재림 교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천주교 개신교인들이었어요. その中の ボランティア している 10명 だけが SA 我々の 신자장で あと ほとんど カトリックとか 他の 교화の 장로교とかの 人が 정도でした.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1일2주가 집회가 계속되는 도끼니 첫날은 참 사람들이 재미있게 강의를 잘 들었어요. 첫날에 나카나카 미나토상가 다노신데 고기를 깊게 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과일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참 좋아했어요. 아노가타다치가 ほとんど 후르츠 잔지키야라 미츠 잔지키 시나가라 민나가 喜んでました. 근데 이제 제가 아침 새벽과 오전에 두 강의를 하고 나면 오후에 2시에 목사님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때 제가 아사하야이 시간 1회, 그리고 이마의 요니 고전주 1회, 2회의 고기를 했다가 저거는 조력의 복구시가 2회의 고기를 するんです. 그 목사님께서는 제가 어떤 강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아노 복구시가 와다시니 다즈네마시다. 와다시가 돈나 고기를 시다라 요로시데쇼까? 또. 그래서 다니엘서 예언서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제가 다니엘서의 예언서를 教えてくださいと言いました. 우리 교회 목사님. 네, 우리 교회. 아, 我々の 세미나 어드벤티스트의 목사다そうですよ. 장로교의 목사じゃなくて.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은 이 다니엘서와 예언 계시록을 아주 전문가처럼 잘 가르칩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들은 この 다니엘서와 요한의 목시록에 대해 詳しく 教えられますので. 저는 이 예언서를 공부를 한 다음에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확실히 붙잡게 됐거든요. 私はね、この 요겐쇼 다니엘とかを 오변교시대 세이쇼와 다시카나 신지츠다이 이유는 捕まることが 되겠단です.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풀면 신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이 지구 역사 종말까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2장을 読んでみますと 신바벨로니아から 始まって この地球の 終末までを 전부 一目で見るように させてます. 저는 그 다니엘서 2장을 공부를 깊이 하면서 저는 그때 세계사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私はその時 다니엘서의 2장을 深く 勉強しながら 세계史の 歴史の本も 共に 勉強しました. 이 다니엘서라는 성경에 예언된 그 역사가 진
진짜 그대로 이루고 정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세계사를 펴고 같이 공부했어요. 나저카토이토 다니엘서의 2장에 가입되어 레키시가 본토니 세계의 레키시니 나시도겠ているのかを見てみたくて確認をしながら勉強しました. 그래서 저는 그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그 이후에 로마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시대까지의 역사를 성경과 역사를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시대から 로마 시대において世界の歴史を見ながら聖書と共に研究しました. 여러분 지금도 독일에 가보면 바벨로니아 박물관이 있어요. 이마모네, 여러분 독일에 行ってみたら 바벨로니아 박물관이 ございますね. 제가 그 독일에 세미나를 갔다가 그 박물관을 관광하게 됐어요. 독일의 세미나에 있다 도끼니 그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도 になりました. 그때 박물관 입구에 가면 나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로니아를 건국했다는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저는 박물관 입구의 호에 와다시 네부갓네살가 고령 바벨로니아를 건국했다고 기록されてます. 근데 성경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로니아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강대하게 컸습니다. しかし 다니엘서 2장을 読んでみますと その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の時に 바벨로니아가 큰 국이だったんですね. 근데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의 건국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でも博物館に行ってみたらね聖書と違って建国した人がネブガネザルとは書いてる記録はないんですよ. 근데 그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聖書には 기록されてるわけ. 그래서 역사가들하고 성경하고 상당한 논쟁이 있어요. 네, 역사를 연구している 학자들도 성경 연구している 사람과 논소가 되고 ありました. 근데 독일에 바벨로니아 박물관에 가니까 딱 건물 바로 입구에 도장을 딱 찍어놨어. しかしですね, そのドイツのね, 바벨로니아 박물관에 行ってみたら 한코가 쫙또 押されてました. 바벨로니아 건국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걸 딱 찍어. 바벨로니아를 건국시자 오와 네부갓네살르테 한코를 시테마스. 아, 그럼 그렇지. 아, 쏘다로. 네. 성경에 기록된 게 확실하지. 혼돈이 세션이 기록고사테이르노와 사레테이르노와 다시카다로. 거기서부터 저는 바벨로니아는 메대 페르시아에 의하여 무너졌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도 배웁니다. 소나토스는 바벨로니아와 메대 페르시아によって 滅ぶ滅ぶんだということ 聖書で 学んだと思います. 그다음에 헬라, 로마, 동로마, 서로마, 열국 시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それからローマによって西ローマ東ローマそういってね国の時代になって今の我々の時代に至っているんです.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면 세계 역사를 미리 기록한 게 예언이라면 그게 역사에 기록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실であれ 세계의 역사가 本当であれその 기록과 역사에 남아있을 はずだろうと思いました.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성경에 書いている 기록과 これから先の 기록을 予言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세계사는 이미 일어난 역사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世界史というのはすでに過ぎちゃった過去のこと記録されているでしょ. 그러니까 예언하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사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本当に 성취されたのか という 확인을 するために 역사의 본을 持って 一緒に 比べて 勉強する べきですね. 저는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 공부를 3개월 동안을 깊이 파고 공부를 했어요. そういうふうにして私はダニエル書を3ヶ月間において深く勉強しました.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과 예언서가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창세기의 1절과 이 예언서가 연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여기 다 있는 것처럼 창세기의 1절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세상이 이 전부 보이는 것과 같고 성경에 예언된 나라들이 세계사 속에는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안에 예언された 국々가 세계의 역사의 안에 전부 동일하게 기록されているんです. 그러니까 제가 머리 뚜껑이 확 열렸어요. 私ね 頭の 穴が 開けました. 이야, 진짜 성경이 사실이구나. 本当に聖書は真実だった. 그래서 나는 거기서부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私は絶対的な信仰を持って聖書を開き始めました。 그래서 저는 그 카나다 세미나에서 창세기 1장은 내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예언서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카나다의 세미나で私はその創世記をここで講義しますから 先生は予言書を教えてくださいって頼みました。 근데 목사님이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다 보면 로마 가톨릭이 안식일 예배를 일요일 예배로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その歴史の中でダニエル書を勉強したら、ローマカトリックが安息日の礼拝を日曜日に変えた記録があるんです。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변경한 날짜를 예배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日曜日を礼拝するということはローマカトリックが安息日を変えたのを今プロテスタントはその日を礼拝しているわけです。 이 공부를 성경을 가르치려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これはね聖書を教えてあげるべきならこの勉強をしなざるを得ないですね。 근데 거기 참석한 한 60명의 참가자들은 다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에요. 저는 참가자는 60명이와みんな日曜日に礼拝をあがめるそういう信者さんだったんです。 야, 목사님이 오후에 2시부터 시작해서 이 강의를 했는데 저녁 먹을 시간까지 막 웅성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어요. 목시 선생이 2시까지 그 다니엘서의 공부를 가르쳤다가 夕食 시간날までで 아치고치로 사와이데ました. 그 이전에는 저녁에 과일이 나오면 감사하다고 막 박수를 치고 먹는데 사람들이 먹을 생각도 안 해요. 그前までは네 후르츠 단식이 후르츠 가시게 있다라 아, 맛있어.で 박수시나가라 맛있고 食べたのに, その夜は誰も食べようともしないです. 그러면서 사람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それから人たちが文句を言い始めました. 우리는 여기 돈 내고 건강 강의 들으러 왔는데 왜 당신들의 교리를 가르치냐? 私たちはここねちゃんとお金払って健康を学ぶためにここに来ているのに、どうしてあんたの牧師はそんな予言なんかあなたたちの宗教を教えているのって。 우리는 당신들 교리만 바로 온 거 아니라. 私はあなたたちの教理の勉強しに来たんではない。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간다고. 私はみんな戻るよって。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집에 전화를 해서 내 데리러 오라고 차 가져오라고 막 연락을 해놨어요. 이런나人がね自分の家に連絡をして私をピックアップしに来いって連絡したりしました。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쫓아와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先生の奥さんがね私の方に来て心配をしながらこの話をしました。 아,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분산되려고 하는데 이래도 집회가 되겠습니까? 今ね参加者たちがみんな家に帰ろうとしているのにこれでも集会が続けられるでしょうか。 네,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자는 남을 테니까 그냥 집회는 진행해야 됩니다. 行きたい方は行かして残り物は残るからこのまま進んでいきますって答えました。 그러는 동안에 이제 연락해놓은 가족들 중에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차를 가지고 태우러 오는 중이었어요. その時連絡した家族たちが人をピックアップにね何人かがこちらに来ているところでした。 그리고 이제 저녁 과일 식사를 했어요. それでフルーツの夕食のフルーツ食事をしました。 그리고 이어서 바로 저녁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それからすぐ次の講義夕方の講義が始まったんです。 그러니까 가려고 가방 다 챙겨놓은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는 뭘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앉아 있었어요. お荷物を積んで家に帰ろうとして人たちが 공야의 고기가 난다라고 때 저도 맡았습니다. 저녁 강의 마치면 이제 집에 가려고 준비를 대부분 해놨어요. 夕食後の 고기를 聞いて 家に戻る 준비は 既に 終えてからです。 그래서 나는 그날 저녁에 과일식을 하고 건강식을 할 때에 우리 몸이 어떻게 치료되는가를 얘기하고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했어요. その夕方私はどんなふうに何を食べてどんな風に生活したら癒してもらうのか、これから先は何を食べて生活すべきかを私は述べ伝えました。 그랬더니 데리러 온 가족들도 아 여기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왜 집으로 가려 하냐고 다 말렸어요. 집을 어찌됐든 있고 주머리의 가족들이 저기를 듣고 こんな大切な 공기를 やってるのに どうして戻るの? 戻らないぜって勧めてました。 그리고 그 한 시간 강의를 듣는데 데리러 왔던 가족이 아 나도 여기 있을래, 나도 저거 좀 배워야 되겠어, 나도 여기가 안 좋아 그러면서 오히려 가족을 주저앉혔어요.
その迎えに来てくれた家族たちがね講義を聞いたって私もあちこちもうみんな行きたいところがあるでしょう。だから私ここで講義を聞きたいよ。ここで一緒に講義聞きましょうって泊まりました。 그래서 집에 가려고 가방 쌌던 사람들 다시 풀고 앉았어요. 그래서 가방을 가다듬겠다 해도 낫자 마다 소리 못 오시되 일순이 고기를 깊고 곧더니 나리마시다. 여러분이 안식일 회복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소코니치의 회복은 この 이마 今日 我々に 必要なものです. 안식일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소코니치의 레하이와 我々の 레하이를 도나타니 사사게르노카 ということを 오시라스시테이루. 인간이 만든 종교나 인간이 만든 날짜가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해준 날짜에 그분의 예배하는 경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사사메타 히니치자나쿠테 인간이 쓰쿠타 소노 모노자나쿠테 카미사마가 소존시 카미사마가 쓰쿠테 쿠다사타 안소코니치요 와라라가 마모테 노베츠가 에르베키데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고 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민나가 이에니 가이라즈니 소노 마마 도마루 곳도니 나리마시타.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도 소노 옥상가 와다시노 도코로니 타스네테키마시타. 목사님 그러시오. 내가 앞으로 설교를 안 해야 되겠다. 그 목사 선생이가 이마시다. 마다시 고래카라와 고기 시나이데스. 시시타크나이데스. 그래서 아니입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선생이 지가이마스. 아노다타가 시라나이카라 소나 몽코이오카라 오시라세스루 시치오가 와레와레니 아리마스.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세미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마다시가 그 세미나를 やっている 이유와 知らない人のために、これ真実を知らせるためにここでセミナーを開いてます。 그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 진리도 가르쳐 줘야 돼요. あの人たちが何を食べて、どんなように生活したが健康になるのかを知らせるのと一緒に、この福音もこの真理も述べ伝えなきゃならないです。 그래서는 내일 2시에도 목사님 이어서 다니엘서 공부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아시다면 니즈니 오나지 다니엘쇼 쯔쯔께 오실때 부다사이.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에 걱정이 좀 됐어요. 진짜 저는 요요로 와다시가 좀 심파이 났다는데요. 잠이 잘 안 왔어요. 매물에 나갔다는데.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진리를 가르칠 때 저렇게 반응을 하는데 自分たちが知らなかった真理を教えている時にあんな反応をするのに 사실이 건강기별은 영생을 얻는 기별이 아닌데 この健康メッセージは永遠な命を取るようなメッセージではないのに 우리 몸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데 我々が 伝えたいのは永遠な命を求めるその神様を教えるべきだったのに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분다치가 못했다. 저는 신고 오시라서 주머니자 나갔단데스. 앞으로 말씀이 나갈 때마다 저렇게 떠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これからずっと先方ダニエルを先方しているときにあんなおにねわいわいしたらどうしようかっていう心配で 오늘은 하나님께서 잠을 다 재워주셨지만 이제 내일 아침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神様の働きで今夜はなんとか収ま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けど明日の朝からは私がどういう講義をしたらいいのか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人の心の扉が閉められているときにはどんな 이 고기를 싣ても 受け取らないのですから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항을 하는 것이에요. 自分の思い通りにやると思うからそんな反応をするのです.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백성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神様の御言葉の前でこんな反応をしている人たちに私が何を述べ伝えるべきなのか.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안식일이에요. その時は金曜日の夕方でしたので明日になりますと安息日になるんですね。 요즘 저녁에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잠이 안 와요. その心配で夢中になって夜中1時になっても2時になっても眠れないんです。 잠을 자려고 하면 한 10분쯤 살짝 들다가 또 깨면 또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됩니까? ちょっと10分ぐらい寝ようとしたらまだ目が覚めてその時祈ります。神様、私があの民草に何を述べ伝えたらよろしいのでしょうか。
그러면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전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神様私にあの魂たちに述べ伝える福音を教えてください。 그때 제가 에스겔서를 펴고 읽게 됐어요. 손석기 와다시와 에스겔서를 펴고 읽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는 오늘날 이 잠자는 백성을 깨우는 기별이 나옵니다. 에스겔서には 今日 寝ている魂を起こせるという メッセージが 入っているんです。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라는 것이에요. 소권이 그리고 されているのは神様のことを不信して神様の御言葉に従ってない魂のために行って真実を述べ伝えなさいって記録されています。 제가 에스겔서를 2장 읽고 3장 읽고 읽으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私は 에제케엘서 2장을 읽는데 3장을 읽는데 확신을 求めました.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아니다치가 기고도시테모 기카나쿠테모 여호와의 말씀이 이라다 이라다 전해라. 슈노 미고토바 고다 고다 노베츠다에나사니. 사람의 체면을 보지 말고 이 말을 굳게 해줄 테니까 가서 전해라. 히토니 다이시테 키츠 쿠쿠바르자나쿠테 히타이오 카타쿠시테 아게루카라 노베츠다에나사니.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결심했습니다. 다시가 손오 미고토바오 연대 결심시나시다. 이제 내일 아침에 6시 반이면 제가 아침 강의를 해야 돼요. 아시다노 아사 고지 6시 한나라 고기가 시마리마스. 제가 안식일을 설교하기로 작정했어요. 다시와 안소코니치니 다이시테 책교시오토 고코로 키메마시다. 이들이 안식일을 몰라서 저러는 것인데 바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아노다치와 안소코니치니 다이시테 와카라나이노데 안소코니치노타다시복음을述べ伝えと思いました. 그러면서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새벽 6시 반이 되어서 이제 제가 강의실에 갔습니다. 근데 와다시와 내물이 세즈니 내레즈니 고기시즈니 녹지하니 이기마시다. 사람들은 또 제가 건강 병나는 얘기 해줄 줄 알고 관심을 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히도다치와 마다네 야마이가 이아스 소유 호토바오 하나스도 못해 기다려 못해 맡대마시다. 저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에덴에서부터 창조주가 제정해준 안식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세기의 2장 1절부터 3절을 읽으면서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에덴에서 범죄를 잃어버린 게 에덴의 안식일이다. 우리가 에덴의 선호에 한자이를 일으키고 잃어버린 게 에덴의 안식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예수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그 안식일을 영혼에 알리기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환자들의 병을 고쳐 주시면서 창조주의 권위를 드러낸 것이다. 그 이후에 예수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안식일에 환자들의 병을 고쳐 주시면서 창조주의 미자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병치료도 되지만 영생을 회복하는 것이다. 안소코니치노 모치누시 주진대하로 저노 예수様을 모카에르 도끼니 우리たちは 영원한 이노치모 토레 병기모 이아사레노데스って 고기오시마시다. 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계속 설교했어요. 私は私たちを創造なさった創造主が安息日の主人であり私を救い求める主だということを続けてお知らせしました。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私はここに来たのは皆様方を癒してもらうそれをお知らせしたくてここに参りました。 제가 전해드리는 이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은 삽니다. 제가 지금 述べているこの福音を受け取ったら皆様は永遠の命を取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この御言葉があなたたちを癒してくれるのです。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여기 왔겠습니까? 제가 皆様方を通してどんな有益をもらうためにここに来たと思われますか? 나는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려고 왔습니다. 제가 ここに皆様方に永遠な命をお知らせしたくてここに参りました。 제가 너무나 간절하게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서 애타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私の心が本当に真に
神に向かっているこの魂のためにこの福音を述べ伝えようと思って講義した時にあちこちからね泣き出しました。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바로 식사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식당으로 나갑니다. 전에 예배가 끝에 식당에 皆さん 식당에 歩いていく 時に 근데 제 바로 앞에 앉은 두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있었어요. 私のすぐ目の前に座っていらっしゃった年配のご夫婦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 이분들은 유일하게 カナダへ 가서도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고 불교 신자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この二人の夫婦はカナダに住んでながらキリシタンじゃなくて仏教を信じている人たちでした。 근데 이 남편은 폐암말기 환자였어요. その夫は肺がんの末期の患者さんだった。 근데 할머니는 36년 동안 관절염병을 앓았어요. この家内は36年間の関節炎を患ってました。 근데 30년 넘도록 약을 먹어놓으니까 이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30년 이상의 関節炎の薬を飲んでいるから髪の毛が全部抜け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머리카락이 옆에만 이렇게 붙어 있어요. 髪の毛が 横だけ ちょこっと あるだけです。 근데 이분은 관절이 병이 왔으니까 걷지를 못해요. 관절이 희독해 아마리 歩けなかった人でした. 그래서 양쪽에서 봉사자들이 이렇게 부축을 해야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리오데 보란티아노 히도가 네, 고네 대치다테 아게나이토 歩けなかった人でした.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아도 이렇게 옆에 기둥을 잡고 발을 뻗고 앉아야 돼요. 레아이노 토끼님은 このまま 座れないから 隣の 柱を 取って 足を 伸ばしたまま 레아이노 聞いてました. 무릎이 굳어서 아프기 때문에 발을 펴고 오므로 이걸 못해요. 히자가 固まっているから 足を 伸ばしたり 畳んだりすることが できなかったんです.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뒤로 기대고는 발을 쭉 뻗어놓고 앉아있었어요. 만만히 座っていてね 柱を 維持して 両足をずっと伸ばして座ってました。 근데 이제 밥을 먹고 다 저리 이제 식당으로 가려면 또 봉사자가 와서 이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데려가야 돼요. 거기 왔다라네 봉사자가 隣에 끼때 2人でね 手伝って 歩かなきゃならない 状態だったんです。 근데 이 사람이요 다리가 뻗던 게 이게 안 오므려지는 다리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 다리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순위네 나라가 다담고토가できなかった足が 起きろうとしたらね 足가 짠또 다담아れました. 그래가지고 다리 두 다리가 오므려지더니 일어섰어요. 네 両足가 짠또 다담아れて それで 起き上がりました. 그러면서 할머니가 야 내가 일어섰다 이러면서 あの方がね わ私立ち上がった. 근데 며칠 동안 이 할머니를 옆에서 다 봤거든요. 민나가 고노 갔다가 아르케나갔다 것도 밑에 있다듯이요. 옆에서 잡아도 다리가 이렇게 걸어야지 이게 이렇게 안 돼요. 옆에서 대체자때도 こんな 感じで 歩いて こんなさっさと 歩けなかったんですね. 근데 할머니가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지금 自ら パッと 上がって 一人で 歩くのですよ.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던 환자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이 할머니한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쇼코도니 向かって 이르다다치가 後ろ 向けてね びっくりしてね その方の隣に来てみんなが拍手を叩くのです。 그 일로 이 할머니가 나왔어요. その後この人は完全に治ったんです。 36년 동안 관절염으로 못 걷었던 환자가 그만 걷는 거예요. 36년간의 관절염으로 歩けなかった人が 一人自ら歩けたんですよ。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건강기별은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천천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この健康メッセージを皆さんが受け取った時に神様はすぐにあとは時間をかけて癒してくださるのです。 네, 이런 경우에는 완전 적극적인 치료예요. こんな時にはねすぐに治してもらった経験です。 아, 이 할머니가 좋아서 막 우는 거예요. この方があまりにも喜んで涙を流すのです。 그래서 제가 그날 안식일 학교 시간에 이분에게 간증하러 그랬어요.その日の安息日の学校の時間にこの方に証ししてくださいって頼みました。 근데 이 할머니가 간증을 했어요. この方は証しました。 자기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제 저녁에 일어난 소동도 다 얘기했어요.
지분과 고노 고기요 깊게 나가라. 이후에 와이와이 났다. 소대문에 전부 하나씩 맞습. 이 할머니한테는 일요일 예배고 안식일 예배가 상관없는 할머니예요. この方にはね 日曜日 の礼拝であれ、あそこ日の礼拝であれ 지분과 관계のない 하나씩 아, 이거는 첫날부터 가서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인데 저 사람들이 왜 그러지? 그랬답니다. この方はね 初日から この健康講義を聞いたらなかなかいい話なのにあの人どうして騒いでいるの? って言ってました。 지금 자기 남편도 폐암 말기에서 숨을 못 쉬어서 계단을 못 올라갔는데 지금 숨도 잘 쉬고 계단도 잘 올라다녔는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隣に 있는 집은 옷도 뭐 肺がんの末期だったので息苦しかって階段上がれなかったのに主人もさっさと階段上がるのにどうしてあの人たち騒いでいるのって 그리고 한국에서 온 저 사람은 뭐 돈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왔는데 왜 말을 안 듣지 그런 생각이 韓国から来たこのチェ先生はお金もらうべきでもないし私たちのために癒してくれるためにここに来たのにどうしてあの人のことが聞くこと聞かないのって 그러면서 아 내가 이번에 이 집회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대단한 일을 했겠다대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게 아니고 그 창조주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영생하는 거구나. 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このまま 病んで 既に 死亡するんじゃなくて この御言葉を受け入れたら 永遠な命が取れる そのすごいなのがここにあるねって 가만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이 구원을 못 받을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쭉と聞いていたらね 私が もしかここに来なかったら 救いを求めることを失ったはずだと言ってました. 그 자기가 이 집회에 오게 된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막 우는 거야. 私をこの集会に招いてくださった神様になかなか感謝しますって泣き出すのです. 자,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この方の心の中に何が入り込んだでしょうか? 복음이 들어갔어요. 福音が 入ったんだ. 복음 말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福音の 御言葉が 入り込んだ. 복음은 사람을 회복합니다. 福音とは 人を癒す 力なんです.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너도 가렸다 者たち私のもとに来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라. 考えを捨てて私のもとに来なさい. 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私の御言葉そのまま成し遂げられる. 그 할머니가 그때 나와버렸어요. そのおばさんがその時に完全に癒されて. 그래서 제가 몇 개월 후에 カナダ의 다른 곳에서도 세미나를 했어요. 何ヶ月後他のカナダの他のところでまた健康セミナーが開かれました.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세미나 또 오시는 거야. その年配の高裁がそのセミナーにまた参加されたの.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2人とも健康になってました. 그래서 제 화장품을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私の化粧品を買ってくれたり. 또 저쪽에 집회 한번 찾아가서 용돈도 주시기도 하고 他のところで集会やったらねそこにまた訪ねてきて小遣いをくれたり 인사하러 온대요. 인사. 小遣いをあげたり 挨拶に来るよって言って 우리를 살려주게 고마워서 인사하러 왔다 그래. 私たちを生かしてくれ永遠の命まで取らせたから挨拶に来ました.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을 일으킵니다. 神様の御言葉は私たち回復を求めてくださる.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私たちを治癒してくださって永遠の命を取るようにしたのが神様の皆をあがめることになる.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神様は自分の皆を持って我々を癒してもらうのを望んでいらっしゃるのです.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그래모 저도 감사를 미대니 아이르요니 오이노리이타시마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이노리시마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끼때 오라리를 지치나로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이 스베코노 스베테노 에이코 감사마니 사사겠다인데스. 이곳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와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마코노 슈카이조노 나카데모 코코로나 헨카야 카라다노 헨카가 오코테마스. 이 영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코노 에이코 감사마니 사사게이마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마 히도리사마데 에이코 오케도테구다사이. 이 모든 일은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코노 스베테노 미와자와 감사마노 나시토겠다 코토나노데. 저희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러하다 하고 전할 뿐입니다. 말씀을 주신 분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창조적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세요. 今日私たちの心を創造主のところに目を向かせてくださ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様の皆によって心より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아멘.